뭐 오늘 수차례에 거쳐서 이 공용 개발을 막은 것은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성남시 의원들이라는 게 몇 번에 밝혀졌지만 또 문제 제기를 하시니까 간단하게 PPT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10월 7일 날 LH는 민간에서 경쟁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지송 LH 사장은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한다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 국회의원이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은 LH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주민들은 민간에서 추진하자고 추진위원을 구성했다. 대통령께 말씀했고 사장도 취임하면서 민간과 경쟁하지 않았다, 않는다고 말했지 않냐 이러면서 사업 포기를 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장동 공용 개발은 무산이 되죠. 그리고 성남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취임을 하고 공용 개발을 추진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다수당을 점한 성남시 국회에서 뒤로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 공용 개발을 막기 위해서 했던 발언들과 모든 행동들은 지금 많이 시의회 의사록에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을 소개를 하면 2012년 2월 14일 새누리당 박영을 시의원은 대장동은 민영개발이 원칙, 민영개발회사가 이익이 얼마나 남든 허가를 내줘야 한다. 간이 간이할 바가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영개발을 반대했는지 그것은 객관적인 팩트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이만큼 하고요. 영상 그 마피아 관련한 부분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한 피의자를 과잉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치인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80여 명을 두고 무역업을 했던 이 사람 지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암시하면서 비위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자금을 지원하거나 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말하니 우습게 보이냐는 식의 원색적인 발언과 함께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아내, 형, 엄마 등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도 수사하겠다. 언론에도 나오게 해주고 구속재판과 거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이 씨 수감 동료였던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출소 직후인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불러 두세 차례 거절하다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감 생활 당시 이 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얘기를 들은 적 없냐고 김 검사가 물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건넸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네. 예,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검찰의 인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 수사를 하면서 굉장히 종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뭐냐?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것이 팩트인 겁니다. 그다음 자료 보내주세요. 제가 그 검찰에서 얼마나 이 이준석 대표를 과잉 수사했는지 찾아보니까 당시에 31번이나 이준석 대표를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단순 도박 불법 사이트 그 운영한 사람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그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몇 년 전 지난 사건까지 탈탈 털어서 가족까지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고 다 무죄 났어요. 다 무죄 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님에 대한 것은 기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정말 기자회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로 지금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는 징계가 될 것이라고 이 담당 검사는 징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언론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정말 저는 이재명 지사님 피해자다. 이거 가지고 야당 의원님들이 정말 압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것. 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 관련해서는 마치 지금 국민의힘이나 일부 보수 언론이 당시 국민의힘 사실 이름 바꿨다고 다른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국민의힘이 과거 이름이 이제 새누리 한나라당 이랬다는 것인데 거기서 방해한 사실은 객관적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그때 당시 민영개발을 주장했던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 저도 이게 하나 준비는 해놨는데 이렇게 그 당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지방채 발행 부결했고요. 도시공사 그 설립 3년 가까이 막았고 심지어 이거 포기 안 하면 예산 의결 안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 의결을 못해가지고 준예산 사태까지 겪었던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주신 이 말처럼 우리가 아무리 정치를 하고 정치 공세를 하신다고 해도 팩트에 기반해서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아까 우리 그 의원님 제시하신 그 무슨 국제 뭐 폐합한지 뭔지 대표가 이준석이라는 건데 이 이준석이 한테 통해서 저희 선거를 돕고 뭐 20억을 주었고 그랬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뭐 사진 그 돈을 사진을 찍어놨다 이런 건데 만약에 그분 제가 그때 사진 한번 찍은 게 다인데 그 사람하고 인연이란 기부를 많이 하니까 저는 다 사진 찍어줬습니다. 원하면 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징역을 엄청 살게 되고 막 옛날 사건까지 무혐의된까지 털어서 막 기소하고 가족들 압박하고 했는데도 만약에 사실이었으면 당연히 거래하고 얘기하고 뭐 협조하고 뭐 처벌을 경하게 받았을 텐데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활용하셔가지고 정말 전혀 터무니없는 이런 허위 주장을 이렇게 국가 권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